안녕하세요. 김하늘 한의사입니다. 추나요법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어떠신가요? 엄청 시원해요. 실제로 보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사실 이게 소리는 큰데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받고 나면은 아 개운하다 시원하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추나요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의사의 손인데요. 한의사가 손과 신체를 이용을 해서 환자의 잘못된 곳을 진단을 해서 틀어진 곳의 관절과 또 틀어진 뼈와 근육들을 제자리로 교정해주는 치료법입니다. 거북목에도 효과가 있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거북목의 경우에는 이런 상부 경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등도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도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 거북목을 교정해주면 이 긴장된 근육과 이완된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거북목의 경우는 원인은 이 자세 문제입니다. 고개를 쭉 빼고 휴대폰을 본다든지 또 컴퓨터 화면에서 생기는 게 대부분의 거북목의 원인이 되는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추나요법은 단순히 통증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이 거북목을 일으키는 척추를 교정해준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목에 대한 목뼈를 바로 집어넣어서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경추 추나입니다. 이 경추가 바르지 않으면 두통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모르는 두통, 먼저 목을 의심하십시오. 자, 이쯤 되면 저한테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을 거예요. 과연 추나요법을 몇 번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드시죠? 감기약 며칠 먹으면 낫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나을 때까지 계속 드시는 것처럼 추나요법도 나을 때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요? 저는 솔직한 한의사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경증인 경우에는 뭐 10번 정도면 좋아진 분들이 많고요. 또 중증인 경우는 뭐 15번, 한 20번 정도면 좋아지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나하다 보면은 추나 치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저희들이 환자분들을 눕혀서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타이 마사지처럼 이렇게 60분 해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가 제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짧아질 수 있고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참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